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도한 앞치마를 원단에다 놓고 재단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광폭 150cm를 가지고 두 마리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반을 접어서 하면은 길이가 100이어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요 정도 옆에 원단 2cm 남기고 원단을 잘 놓고 하셔야 돼요. 이만큼 공간이 남아요. 대신 또 소매 진동 쪽이 위쪽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할게요. 자, 뒷판이에요. 자, 아래쪽은 1.5에서 2cm 시접이라고 했죠. 저는 2cm 줄 거예요. 시접 2cm 주고 옆에도 시접 2cm. 여기는 시접이 없다고 했어요. 바이어스 처리라. 어깨는 1.5cm. 통솔바퀴라고 했어요. 시접 1.5cm. 놓고요. 옆에는 진동라인은 꺾어 받는다 그랬죠. 시접 1cm. 이렇게 해서 일단 뒷판을 먼저 자를 거예요. 쉬죠. 잘 놓으시고요. 1cm. 여기는 오버로크 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은 재단이 됐어요. 이제 앞판 해야 되겠죠? 자, 앞판은 여기 남았던 거 있죠? 이렇게, 요 남은 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이 되도록 접어줄게요. 이렇게 놓고 뒤집어 볼까요? 자, 요 선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건데, 앞판을 이렇게 끼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 어때요? 아까 여기 진동선하고 앞판의 진동선하고 만나니까 이만큼의 여유가 생길 거예요. 아래쪽도 시접은 2cm 있어요. 자, 이래서 또 이제 그릴게요. 자, 완성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견반은 놔두고 완성선을 그리세요. 시접 완성선을 일단 다 그려놓고 옆선도 아랫선도 자 해놓고 위쪽 아래쪽 다 시접 2cm 옆선도 시접 2cm 진동선 시접 1cm 어깨는 통솔 1.5cm 여기는 견반하고 같이 박아줄 부분이니까 시접 1cm 주셔야 돼요. 자를게요.
이쪽에 시접이 잘 됐나 확인하면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판 잘라뒀어요. 자,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뭘 잘라야 되냐면 끈을 자를 건데 끈은 이쪽에서 폭은 4에 길이는 70 총 4장 자를 거고요. 앞에 견반 반 접어 놓고 광폭 두마면은 충분해요. 자, 이렇게 올려 놓을 거예요. 잘 보이시죠? 여기는 골선이에요. 골선 견반 그리겠습니다. 완성선. 가위 집중 곳에다가 표해 주시고. 자. 이것이 완성선 견반이에요. 근데 시접을 어떻게 놔야 되냐면 위쪽은 1.5 1 이쪽은 우리가 또 꺾어서 박을 거니까 1 이쪽 1 이쪽 1 여기는 1.5 해서 자를 거예요. 원단이 린넨이나 자가드가 아니면 이쪽에다는 접착심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해놓고 이쪽에다가 접착심을 붙일 거예요. 자, 이쪽에다가 접착심 붙여서 놔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은 곳에서 끈을 해야 되겠죠? 끈은 70에 4cm로 제가 몇 장이라고 했죠? 4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4장 자르겠습니다. 4cm씩 하나 둘 셋 4장 그려줄게요. 완성은 끈을 원단이 어때요? 충분하죠? 근데 만약에 4-4인치로 하실 경우에는 두마 반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광폭이라 두마로 사용한 거고 집에 있는 옥스포드나 뭐 4-4인치 사용하실 때는 두마 반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재단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요 나머지를 가지고 주머니를 만드실 분들은 주머니를 만드시는데 저는 주머니는 안 만들고 그냥 앞치마 겸 안에다가 간단한 티셔츠나 뭐 셔츠를 입고 원피스로도 입을 생각이기 때문에 주머니는 저는 달지 않을게요. 끈. 자, 1cm 자신이 없는 분들은 다려서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자신 없으면 다 다리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 재단들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박음질하는 거 배울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